최첨단 군용항공 분야에서 스텔스 기술은 현대전의 중요한 측면으로 등장했습니다. 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YF-23 블랙 위도우는 비록 실제 운용된 적은 없었지만 공중전 분야의 선구자로서 공중 우위의 미래를 형성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스텔스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은 놀라운 전투기인 YF-23 블랙 위도우의 개발, 기능 및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YF-23의 기원과 발전. 1980년대의 미군은 노후화된 전투기를 교체하기 위해 ATF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제한된 항공기는 저관측 레이더 특성을 보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중전 상황에서 최신 소련 수호의 27 플랭커 및 미그 29 펄그럼 전투기를 능가하는 능력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당시까지 유일한 스텔스 폭격기인 F-117 나이트호크에는 공대공 무기와 초음속 비행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는 상당한 발전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공군은 ATF가 연료를 소모하는 애프터버너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속적인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슈퍼 크루즈 기능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이 위험한 경쟁에서 두 경쟁자가 최종 후보로 등장했습니다. 바로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YF-22와 노스롭 그루먼이 설계한 YF-23 블랙 위도우입니다. 록히드 마틴의 YF-22는 시각적으로 인상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었지만 YF-23은 남다른 외관으로 단연 돋보였습니다. 레이더 가시성을 줄이는데 기여하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날개가 특징이며 슬림한 측면 프로필은 상징적인 SR-71 블랙버드 정찰기를 연상시켰습니다. YF-23은 1990년 8월 27일에 첫 비행을 했습니다. 두 대의 YF-23 프로토타입 모두 총 50회의 비행을 완료하여 65.2시간의 인상적인 비행시간을 기록했습니다. 테스트를 통해 YF-23은 노스롭 그루먼이 예측한 성능값을 달성하여 뛰어난 스텔스 기능과 속도를 보여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YF-23은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YF-22와의 경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YF-22에는 추력 벡터링 기능이 탑재되어 저속에서 긴밀한 기동을 수행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YF-22는 더 나은 민첩성과 기동성을 보여 비행 테스트에서 YF-23을 능가했습니다. 따라서 선정의 실패와 동시에 YF-23의 프로젝트 계획은 취소되었고 YF-23은 두 대의 프로토타입의 제작을 끝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YF-22는 지금도 현존하는 최고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로 명명되어 계속 개발이 진행되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최고의 공대공 스텔스 전투기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YF-23 블랙 위도우의 디자인과 스텔스 기능. YF-23 블랙 위도우는 스텔스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혁신적인 전투기였습니다. 독특하고 각진 모양, 각진 표면 및 혼합된 가장자리는 레이더 단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심하게 제작되어 적의 레이더 시스템의 탐지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항공기의 어두운 레이더 흡수 재료 코팅은 스텔스 기능을 더 강화하여 레이더파가 소스로 다시 반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레이더파를 흡수 및 확산시킵니다. 적외선 신호를 더욱 줄이기 위해 YF-23은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율적으로 발산하는 혁신적인 냉각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노스롭 그루먼이 개발한 스텔스 폭격기인 B2 스피릿과 유사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배기가스를 노즐 주위에 장착된 타일에 투사하여 열을 흡수함으로써 증산 냉각이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항공기는 열 방출을 최소화하여 적외선 유도,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성능 및 항공전자공학. YF-23은 고속, 민첩성, 사거리 등 뛰어난 성능 특성을 자랑했습니다. 두 개의 첨단 터보팬 엔진으로 구동되는 이 항공기는 슈퍼크루즈가 가능했습니다. 즉, 애프터버너 없이도 초음속 속도에 도달할 수 있어 동시대의 다른 항공기보다 더 빠르게 비행했고 연료를 덜 소비하는 동시에 적외선 신호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높은 순항 속도와 장거리 능력은 상당한 전술적 이점을 제공하여 더 짧은 시간 내에 광범위한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제작된 두 대의 프로토타입 중 초기 YF-23에는 프레제니튼이 YF-119 엔진이 장착되었으며 두 번째 프로토타입에는 제네럴 일렉트릭 YF-120 엔진이 장착되었습니다. 프로토타입은 두 개의 터보팬 엔진으로 설계되었으며 각 엔진은 S덕트를 특징으로 하는 별도의 엔진 나셀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S덕트는 항공기 척추의 양쪽에 위치하여 레이더 전파로부터 엔진 측 압축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YF-23의 조종석은 최첨단 항공전자공학과 플라이바이와이어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종사에게 향상된 상황 인식과 제어 용이성을 제공했습니다. 첨단 레이더 시스템은 단거리 표적 탐지 및 추적을 가능하게 해 공대공 및 공대지 교전 모드에서 확실한 이점을 보장했습니다. YF-23 블랙 위도는 부활할 수 있을까? 2004년 말 노스롭 그루머는 임시 폭격기에 대한 미국 공군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YF-23을 기반으로 한 폭격기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2016년 미국 공군은 결국 YF-23 블랙 위도우를 부활시키는 대신 차세대 장거리 전략 폭격기인 B-21을 선택했고 YF-23은 결국 부활 없이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시간이 흘러 YF-23을 재평가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